안녕하세요. 꾸안꾸 정원의 지윤탈 샤입니다. 첫눈이 조금 온 게 아니고 아주 아주 왕창 왔어요. 세상에 첫눈이 뭐 이렇게 왕창 온 게 115년 만이라고 좀 전에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네요. 진짜 115년 만인가? 뭐 첫눈이 오는데 폭설주의 보호가 내리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정말 많이 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낮이라 녹고 있는데요. 저는 며칠 일을 못해서 다할리아를 캐지 못했던 토종 다할리아를 다 캐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쪽에 장미를 마지막으로 보온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묵백이롱. 묵백이롱은 이제 눈이 왔으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눈이 많이 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질 거예요. 그래서 보온재를 두 겹이나 씌워줬습니다. 두겹 씌워주고 밑둥에는 흙을 더 보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안젤라 장미, 여기 안젤라 장미 파랗게 보이죠? 얘네들은 작년에 월동을 했던 애들이라 밑둥에만 흙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보온 조치를 안 하고 올겨울 날 겁니다. 저쪽에도 요 가운데 쪽에 두 개 있는 애 찔레장미. 요쪽에 줄장미하고 찔레장미는 보온을 안 해줍니다. 밑둥에 흙만 올려놓고요. 하우스는 계속 난방을 해서 뭐 보온에는 걱정이 없는데요. 얘는 실크 오로라예요. 꽃 너무 이쁘죠? 실크 오로라. 그리고 AY 펜으로 추는 춤. 이제 꽃들이 굉장히 여기가 꽃이 한가득 찰 텐데요. 제가 지금 분갈이하고 다 가지 정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화분 수보다는 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 보시면 지운타샤의 달무리. 달무리고요. 꽃송이가 이렇게 크고요. 춤추는 집시는 얘는 또 꽃이 다 됐네요. 이거 다 따줘야 되네, 또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로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망울이 많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지운타샤의 바람꽃. 바람꽃이 색깔이 이제 제대로 올라옵니다. 색깔이 이제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제대로 색깔이 올라옵니다. 얘는 우리 제라늄 꽃들 보면 거의가 다 색깔이 그라데이션 되거나 아니면 끝에 라인을 올리거나 뭐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보면 물 드는 게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물이 이렇게 든답니다. 마치 무슨 페인트를 이렇게 딱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지운타샤의 바람꽃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얘가 셀크 라군? 셀크 라군이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주 완전히 차이가 난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호라이즌 애플 블러썸이 또 이렇게 사랑스럽게 피고 있어요. 호라이즌 애플 블러썸. 그리고 그 옆에는 타라커스. 타라커스. 깨순이 타라커스예요.
얘도 지금 색이 진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레이크입니다. 레이크. 저쪽에도 꽃들 이쁜 애들 있는데, 어휴, 쟤한테 가볼까요? 저기 큰 아이, 왕꽃불. 얘가 러시아 제라늄 유지 펄시스. 얘가 유지스 펄시스 맞네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고 또 꽃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비바 마들렌 꽃몽울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도 라라딜라이트 뭐 라라 프린세스 그레이스 뭐 이런 애들이 있고요. 너는 여기 조울소풍이네요. 조울소풍. 자, 이제 일교차가 크니까 이렇게 제니 삼목둥이들도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GC 메이플이라는 한국 제라늄이에요. GC 메이플. 꽃보다 잎이 예쁜. 그리고 요렇게. 여기 아이들 지금 가지 정리해서 아직 가지 정리를 못했어요. 이거 펜시 애들은 가지 정리 이쪽에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니 보세요. 제니는 여기 전부 짧게 잘라갖고 전부 삽목을 했는데요. 삽목도 아주 잘 되고 요렇게 예쁘게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비드웰도 요렇게 자주빛으로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고 있답니다. 엘렌 그레이. 엘렌 그레이도 이렇게. 틴토마라. 여기가 이제 바닥이라서 햇볕을 많이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일교차 때문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요. 얘는 소피도 마르스코랍니다. 소피도 마르스코. 짜자잔. 베니스가 제가 쇼트로 올려드렸었는데 여태까지 꽃이 이렇게 싱싱하게 피고 있어요. 아우, 너무 너무너무 예쁜 베니스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퓨어 스칼렛. 자, 그리고 요 아이도 지운 탓에 애긴데요. 아직까지 사계절 꽃 변화를 못 봤기 때문에 이름을 못 지어주고 있는데요. 얘도 지금 무늬가 특이하게 들어가죠. 줄무늬가, 하얀 줄무늬가. 봄에는 또 이렇게 무늬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초겨울 되니까 이렇게 무늬가 또 들어오네요. 이름을 이제는 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지운 타샤의 애기들이 탄생을 해서 이렇게 이만큼씩 많이 컸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들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이 커,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고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요 아이들은 또 꽃이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무척 궁금하지요? 자, 꽃은 보여드릴 거는 더 많은데, 이제 오늘은 본론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이쁜 꽃들을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몇 가지만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쁘게 피어있는 모습 가진 애들 담았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